유튜브 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. 자, 유튜브 각을 위해서는 인터뷰도 해야 돼요. 뭔 느낌인지 알죠? 근데 이런데 약간 인터뷰하면 뭐 그거 있던데? 그곳은 들어가면 안 되네 젊은이. 아닙니다. 저는 갈 수 있습니다. 덥석. 젊은이가 죽는 거를 보진 못하네. 이런 거 있지 않나? 그냥 가게 냅두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집에 혼자 남겨진 12세 소녀, 그리고 갑작스럽게 새벽 12시에 눈을 떠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. 무슨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게임. 아, 배고파. 아, 배고파서 눈 뜬 거구나. 아, 간식 먹어야겠다. 분명 엄마가 냉장고에 간식을 놔놨겠지? 아니 근데 너무 어두운데? 손전등 이런 거 없나? 뭐야, 내려... 뭐야? 뭔 소리야? 갑자기? 아니 어디서 나온 소리야? 아 근데 이거 소리 왜 이래 집에? 아, TV 소리구나. 뭐야 갑자기 TV가 왜 켜져 있는 거야? 갑자기 뜬금없이. 아 너무 어두워. 손전등이. 누구세요? 이게 끝이에요? 왜 만들었어? 아니 3분 카레보다 짧아요. 2분 40초. 자 여러분들, 사실 첫 번째 게임은 메인 게임이 아니었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서브젝 65. 저 앞에 춤추는 사람 뭐야?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정신병원입니다. 정신병원에서 저 떡으로 춤추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옛날부터 이 정신병원에서 무슨 소문이 있었대. 아마 그 소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. 약간 미친놈이죠. 유튜브 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. 자, 유튜브 각을 위해서는 인터뷰도 해야 돼요. 뭔 느낌인지 알죠? 이 근처에 정신병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? 아, 저는 모릅니다. 근데 이런데 약간 인터뷰하면 뭐 그거 있던데? 그곳은 들어가면 안 되네 젊은이. 아닙니다. 저는 갈 수 있습니다. 덥석. 젊은이가 죽는 거를 보진 못하네. 이런 거 있지 않나? 그냥 가게 냅두네. 여긴가 본데. 잠겼는데? 열쇠가 필요한 건가? 아! 여기 입구부터 이렇게 다 이어져 있네. 방금 뭔 소리지? 그러니까 아주머니! 방금 비명소리 들었죠? 아주머니? 뭐야? 열쇠만 두고 가셨어. 뭐야 그럼 처음 말 걸 때부터 주든가. 관심도 안 주더니. 여기다. 와 자판기 게 뭐야? 개쩔.. 어 열쇠다! 우와 나 이거 어떻게 발견했지? 대박 사건. 개.. 잠시만요. 아 누구.. 핏자국 아니야 저거? 일단 돈이 필요한데? 동전을 찾아야 되는데. 아! 아! 아 여기 있구나! 아 여기서! 여기서 이렇게 돈 이렇게, 이렇게 던져가지고 소원 비나봐. 와 설마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? 아 아니야 아니야 다행이다. 저긴 절대 안 들어가야지. 말도 안 돼! 문 열어! 실험 65에 대하여. 대충 느낌상 뭐 정신 뇌 건드려가지고 뭐 사람들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. 그쵸? 이런 게임 스토리가 다 그렇지 뭐.
뭐야 뭐야 왜 이거 뭐야? 어 여기 스태프 올린데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야? 나 들어가서 토일렛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직원만 갈 수 있다고? 일단 저기 어두워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다는데. 아 맞다 아까 여기에 손전등 있었거든요. 지금 안 열리네. 여기 먼저 열린가? 아 여기 열쇠였구나. 도끼? 오 나이스 와. 죽은 거 맞아? 어 여자다. 아까 그 여자 아니야? 저 점프키가 있었어요. 알아 점프키가 있어. 좋아 이제 손전등 있으니까 갈 수 있죠. 이거 봐 이거 봐 누구 있다고. 미친놈인가봐. 저기요 저기요 됐다. 건들면 안되는걸 건드렸어 지금. 옆에 문은 열어도 되겠지? 나오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안 나오나? 어? 뭐야?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사라져? 아니 뭘 사신 거야? 아니 뭐 아이템 아무것도 안 주는데? 뭐야? 나가야 되는 건가? 일단 한번 저쪽도 열어볼게요. 안 열린 문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 열렸으려나? 어? 65번 실험자는 치료로 인해 돌연변이 일으켜 인간과 짐승의 잡종으로 진화하고 있다. 이빨이 점점 길어지고 날카로워졌다. 피부는 점점 단단해졌으며 너무 위험하다. 그를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. 그 실험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나 어떡해. 아 저건가 봐.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야! 야! 어 못 듣네 멍청해가지고. 어? 직원인 것 같은데? 와 그리고 여기서 막 고문 같은 거 했었나봐. 카드키가 요런 데 있을 법한데. 어 잠깐만 나 천재야.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거야 맨팔아. 아 죄송해요. 안 따라오. 아니 이 정도면 이거 주인공 이상한 거 아니야? 여기서 뭘 한 거야? 어 카드키 됐다. 아 문 열리는 것도 무서워. 아니 몇 층으로 가는 건지 안 나와 있어. 왜 지하로 온 것 같지? 나 지금 분명 올라갈 생각이었는데? 이거 막 앞에 먼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무조건 지하인데? 아 뭔지 모르겠지만 빨간 글씨예요. 야! 야! 너 씨 너 죽은! 야! 자 잠깐 야야야야야야 열어 문 열라고! 나 죽은 거야? 저 어떡하지 그럼 빨리 뛰어야 되나 제가 나오기 전에? 저 오른쪽에 문이 있긴 하거든요. 이거구나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. 어떻게? 이제 문 열어주겠지? 아니 이거 무슨 거의 SCP 그거잖아.
실험체의 공격성을 사람으로 보는 거. 어, 탈출했다. 뭐 게임이 왜 이렇게 다 허무하게 끝나냐? 잠깐만, 그럼 이 춤추는 애는 처음부터 살아있던 거네? 이거 없네 진짜. 자 여러분들, 오늘 게임 두 개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해외 공포게임 사이트 인기순위 1위, 2위 게임이었습니다. 이게 왜 1위, 2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